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팀원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반이 긴급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대선 판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앞섰고 경합주 7곳 가운데 4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부통령 후보와 조카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3연패가 나오면서 금메달이 추가됐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3연패고 오상욱 선수는 2024 파리 첫 2관왕에 올랐습니다.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는 우리 선수들끼리 준결승전을 치르게 돼 은메달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신치영 연세대 객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팀원 UF 사태 편의상 앞글자만 따서 팀F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사태가 정말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5월까지 확인된 미정산금이 2천억 원을 훌쩍 넘었고 6, 7월까지 그 누적분을 합치면 6천억 원 가까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TMF가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이죠. 이커머스라고 흔히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이 TMF에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팔게 되면은 그 상품의 대금을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TMF가 그 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그 소상공인이나 기업들한테 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돌려줘야 되는 돈을 이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돌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정산 사태가 이번에 발생을 한 것인데요. 7월 25일 현재 미정산 금액이 2,134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금융당국이 밝혔습니다. 그게 5월까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달 정도 있다가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7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5월달 정도까지 판매한 것에 대한 대금 이게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고 네. 앞으로 이제 6월이나 7월에 판매한 대금은 앞으로 계속 미정산 잔액으로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게 그래서 보통 지금 한 5, 6천억 정도에 이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티모인이나 위메프 말고 또 다른 자회사들도 있거든요. 다른 쇼핑몰들까지 합치면 1조 원을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대금이 제때제때 돌려줘야 되는 말하자면 부채에 해당되는 돈인데 그렇죠. 마치 자기 돈처럼 다른 데 쓰면서 소상공인이나 기업한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쌈짓돈 쓰듯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팀원과 위메프를 거느리고 있는 Q10 그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그룹의 구영배 대표가 7월 30일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했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그건 800억인데 800억 바로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놓겠습니다. 갖고 있는 거 다 내놓겠다. 그 돈이 800억 원 정도 된다. 헌데 이 800억 원도 당장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유동수 의원이 전체 피해 규모가 1조 원대로 훌쩍 넘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1조 원 이상의 유동성 건전성에 이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유동수 의원은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금이 회수되는데 두 달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월까지 누적 손실을 고려하면은 1조 2천에서 3천억 원 정도가 넘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배 이상이네요.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요. 이 팀원 위메프 대표라는 사람들이 정확한 피해액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대표인데. 것입니다. 그리고 구영배 그룹 대표라는 사람은 G마켓을 판 돈 700억 원으로 Q10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Q10 보유 가치가 한때는 뭐 5천억 원까지 올라갔지만 네네. 지금은 완전히 땅바닥으로 추락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 돈이요, 뭐 지분 사는데 몸집 불리는 데 써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정산 대금이니까 물건을 대준 그 분들에게도 줘야 되고 정산해 줘야 되고 일반 소비자들 돈이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큰 의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팀원과 UMF의 엄청난 이 판매 대금을 대체 어디다가 정말 썼느냐는 거예요. 구 대표는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한 몸집 불리기에 사용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400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만 예. 그것이 판매자의 정산 대금의 지연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발언 대목. 구 대표가 판매 대금을 유용했다는 걸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는 그런 전문가들, 법조인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구영배 대표가 2009년에 이베이에 G마켓을 판매를 하고 나서 그 700억 원을 가지고 싱가포르에 건너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G마켓을 팔 때 국내에서 한국에서 동종기업을 다시 설립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가서 싱가포르에서 Q10이라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네. 그 Q10이라는 회사 자회사 중에 Q Express라는 그런 물류회사가 있습니다. 물류기업이 이제 돈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Q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을 시킬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려면 몸집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2022년부터 구영배 대표가 국내에서 싼값에, 헐값에 나와 있는 이런 위메프라든가 팀원이라든가 그러니까 국내 물류회사들, 온라인 쇼핑몰들을 이제 사들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올해 2월에 미국의 위시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2,300억 원에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것도 이제 사야 나스닥에 가는데 유리하니까. 그렇죠. 몸집을 불리기 위한 조치였죠. 그 대금을 400억 원을 현금을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대금을 TMF의 돈을 지급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을 한 것이거든요. 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Q10의 자회사 중에 Q테크놀로지라고 하는 IT 기업이 있습니다. 많기도 하네요. 뭐가. 그 Q테크놀로지 밑에 위메프하고 팀원을 자회사로 합병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그 돈을 갖다 쓸 수 있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렇게 위메프의 돈을, 팀원의 돈을 미국 회사를 구입하는데 매입하는데 이 돈을 활용을 했다면 이건 충분히 배임 횡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을 대표가 회사 몸집 불리기를 위해서 마구 막 여기서 빼서 저기 쓰고 했다는 시계 얘기인데 아 참 저도 황당하네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Q10 측의 행동을 이솝우화에 나오는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빗댔어요. 네, 금감원장이 말하기를 그 팀원이라든지 위메프에 대한 그 자금 추적 과정에서 강한 불법 행적이 있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구 회장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복현 금감원장 무슨 얘기하냐면은 그 미상환금 그리고 미정산금을 별도로 관리해달라 요청을 했고 또 추가적인 유입 자금을 관리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또 그 크라잉 우프처럼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국회 안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할 일이 바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감독을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자금 추적이라든지 출국 금지라든지 마치도 검사가 뭔가를 하듯이 근데 검사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고 지금 이거는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수많은 피해자 뭐 1조 몇천억 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금감원장이 늑대와 양치기 소년에 비유하고 지금 그 Q10의 구모 회장이라는 사람 믿을 수 없다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아는데 네. 그러면 금감원을 뭐 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사전 예방을 하라는 곳이 금융감독원 아니겠느냐 정옥임 전 의원의 말씀이고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팀원 음해프 사태의 파장이
또 다른 계열사 많아요. 그중에서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인터파크 커머스, AK몰 이런 곳으로도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파크 커머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영배 대표가 국내에서 팀원하고 위메프와 함께 사들인 그런 온라인 쇼핑몰인데 인터파크 커머스 밑에 인터파크 도서라는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아, 저 알아요, 저거. 인터파크 도서가 이제 교보문고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책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는 운영을 하기가 제대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교보문고하고 합의가 돼서 당분간 이 사태가 정리가 될 때까지 도서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공지를 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인터파크 커머스 밑에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AK몰이라는 그런 인터넷 커머스 업체도 있습니다. 그게 원래 애경권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 인터파크 커머스에 합병이 된 그런 그렇군요. 회사인데요. AK몰이 30일에 이제 정상 관련해서 이제 공지를 띄웠는데 인터파크 쇼핑이랄지 인터파크 도서, AK몰 이런 것도 팀원 사태 때문에 지금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팔고 소비자가 그 대금을 입금을 하면 그 대금을 결제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대행해주는 업체가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이 쇼핑몰에다가 넘겨주면 쇼핑몰이 수수료를 떼고 그 돈을 소상공인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결제 대행업체들이 그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미정산 사태가 이 자회사로도 같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뭐 피해는 크지 않지만 이게 물건을 환불을 하는데 환불이 안 되고 있다. 이쪽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더군요. 팀원과 위메프는 일단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수용될지 여부도 의문이지만요. 설사 수용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해서도 일단 결론이 나와봐야 아는데요. 만약에 회생 개시가 결정이 되면은 10년 동안 분할 변제안이 작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상공인이 변제받는 거는 내년 말이나 된다라는 것이 채권을 그 채권자들 중에서도 특히 그 담보를 가진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무담보 채권이기 때문에 순위가 밀려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 회생 결정의 전제 조건은 기업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인데 과연 이 기업의 가치, 계속적인 기업의 가치가 큰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청산해가지고선 해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만약에 회생을 시키려면은 계속 기업 가치가 회사의 청산 가치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의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완전 자본이 잠식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회생을 신청하긴 했으나 파산이 유력하다. 그럼 파산을 하게 되면은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이 물품 대금을 확보하기는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대주고 떼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도 아닌 이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그냥 앉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원과 위메프가 최근 법원이 새로 도입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영어입니다. 그래서 ARS 자동차에 있는 거 아니에요. ARS를 신청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제도고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기업 회생 절차라고 하면은 이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을 해서 주도를 하게 돼 있는 건데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은 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기 전에 채무자하고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안을 한번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그 안대로 해결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ARS를 만약에 법원이 승인을 하게 되면 채무자, 그러니까 팀원하고 위메프하고 채권자, 말하자면 이 소상공인들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이 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이냐를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에 따라서 실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번에 이 법원이 아무래도 이 ARS는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유통업체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은 어떤 기업도 소상공인도 이 말하자면 위메프나 팀원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이런 플랫폼이 운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도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또 채무자 입장에서도 갚으려고 한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법원이 승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 교수가 ARS가 허용이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는 게 ARS라는 게 이제 대가 받고 주식을 넘길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인수자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상태에서 팀원 유메프에 채무까지 지고 살 사람이 신 교수 같으면 사시겠어요? 돈 네, 있으면? 그러니까 이 만약에 ARS를 이 승인을 하게 되면은 말하자면 구영배 대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그 지분을 제값을 주고 살려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ARS를 받아줘도 누가 그 돈 주고 저걸 사겠느냐. 망하기 직전인 회사인데. 자, 거기에 또 심각성이 있어요. 구 대표는 개인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사태 수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기습적으로 ARS를 신청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주식을 돈 받고 넘길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행동.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8시간 시차를 두고 이런 이제 행동을 했다 그러는데 그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도 보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그 대금 결제가 안 된 게 1조가 넘는데 네. 본인은 800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800억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렇게 앞뒤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하는 말은 나스닥에 상장만 되면 모든 문제가 아마 해결된다라는 쿠팡의 사례를 생각하면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흔히 하는 말로 배만 들어오면 그런 생각 나네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사람이 자기 재산 800억을 털어서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는가를 이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사실은 그 미정산 사태가 나오기 직전에 그 소위 TMF에서 이례적인 할인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틀리려고 애초부터 마음먹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소비자들이 위메프 사무실을 찾아서 직원들의 메모를 발견했는데 여기 보면 환불 오늘부터 없다. 네. 정상화 어려운 판단. 그다음에 기업 회생 고려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회생이 개시되면은 이 부채 중에 일부가 탕감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일부만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그 파산으로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회사 자체가 부동산도 없고 자본도 완전히 잠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파산을 하면은 있는 재산을 팔아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여유롭지가 못한 그런 난감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지금 여러 그 소비자들이 몰려가서 농성하시고 하는데 그 건물이 TMF께 아니에요. 세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TMF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철저한 의법 처리, 법에 따라 처리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시장 경제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라면서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범부처 합동대응을 강력히 지시했고 또 그러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도 함께 지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이 국무에서 얘기한 거는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 거래도 금융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 사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도 시작이 됐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 사태를 얼마나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봉합을 하느냐 하는 게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 팀원이나 위메프하고 거래를 하는 그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번 일이 터지기 전에 6월 달부터 이미 미정산이 며칠씩 일주일씩 이렇게 바로 벌어지고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 이커머스 쪽 입장에서는 이런 그 후속 정산 문제가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미 그런 미정산 사태가 며칠씩 일어난 반복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때 금융감독원이 제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이번 사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금감원은 Q10에 유입된 돈이 정산 자금으로 먼저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유입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정산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좀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도해서 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기획재정부는 일단 선량한 소비자, 모르고 이 사태에 싸게 사려고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물건 이 공급한 판매자의 피해부터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의 발표로 들어보시죠. 금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 팀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 리퀴디티인데 이게 사실 현금 지원 말하는 겁니다. 즉각 지원을 하겠다고 했죠? 네, 그래서 TMF 피해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긴급 유동성으로 5,600억 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긴급 경영 안전 자금 2,000억 원 그리고 신보 기업은행 신설 자금 3,000억 원을 지금 그 가동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문체부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대출에 2.5%에서 3%의 이자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관광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그 기획재정부 차관이 말했듯이 책임은 지금 위메프와 팀원에게 있는 것인데 거의 지금 1조에 가까운 자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금 긴급하게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 이커머스가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자금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지를 이번에 확인한 것이죠. 네, 이번에 차제에 정말 제대로 점검해서 다지지 않으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당장 버티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출 보증 만기 연장, 저리 대출, 또 증세 유예 여러 조치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피해 기업이 뭐 한 10만 군데 정도에 이를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피해 기업들에 대해서 당장 자금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 많이 있겠죠. 그래서 기존 대출을 한 1년 정도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판매 대금을 이제 받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추가로 대출을 3% 중반의 낮은 금리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 뭐 종합소득세랄지 부가세랄지 이렇게 제때 내야 되는 세금의 경우에는 9개월 정도 또 납기를 연장해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세금을 좀 못 내더라도 체납을 해도 신청을 하면은 압류를 또 유예해 주는 조치.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당장 국세청에서 압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금 이 대금을 받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압류 조치를 늦춰주겠다. 이런 결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검찰이 1일 오전에 구영배 대표 등의 자택과 팀원 UMF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한 10곳이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동시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구영배 대표의 자택이랄지 팀원의 본사랄지 한 10여 군데 된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검찰이 확보를 한 것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를 했고 회계자료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관계자들의 휴대전화까지 이렇게 확보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26일에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하고 나서 29일에 전담수사팀을 검찰이 꾸렸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오늘 동시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상당히 수사의 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수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덕적 해이가 있는 방식으로 구제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미 자리를 사실상 굳힌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여론조사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부통령 후보의 잇단 말실수, 친족화의 공격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먼저 정옥임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빙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의미 있게 좀 앞섰다는 조사는 처음 나왔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동안에는 트럼프가 전반적으로 스윙 보터스가 많은 주에서 앞서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해리스는 상승세를 타고 있고 트럼프는 여러 가지 이제 구설에 휘말리면서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 귀에 총알이 스쳐가지고 그 효과가 벌써 이제 사그라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그 오바마 전 부통령 부부가 이제 강력히 지지를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보류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지지를 하다 보니까는 기부금이 급증합니다. 이 미국의 대선에서는 이 돈 선거라고 할 정도로 얼마만큼의 기부금이 어떤 속도로 들어오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 유명한 민주당 지지 영화 배우죠. 조지 쿠니가 지지 선언을 했고 특히 지난번 대선에서 바이든이 결정적으로 승리하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유명 여가수 있죠.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슈퍼스타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쪽의 러닝메이트의 망언으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굉장히 뿔이 났다 그러는데 그래서 만약에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하면 미국도 역시 민주주의고 대중들의 선거기 때문에 상당히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선거제도는 경합주 13곳, 그중에서도 초경합주 7곳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줄곧 트럼프가 장악해온 경합주 7곳 여론, 해리스의 우위로 이게 전환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3% 이내로 승부가 갈렸던 곳을 이제 7개 주 경합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7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하기 전만 해도 한 3%에서 7%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 미시건은 차이가 두 자릿수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저 결과가 블룸버그 통신이 여론조사 기관 모닝 컨설터와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7개 주 중에서 4개 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펜실베이니아만 확고히 좀 앞서고 나머지는 다 지금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시도를 받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펜실베이니아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는데 애리조나, 미시건, 네바다, 위스콘주 4개 주에서 전부 해리스 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격당한 곳이 바로 그 펜실베이니아인데 여기서만 앞서는데 펜실베이니아가 바이든과 질 바이든의 이게 본거지입니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를 지금 해리스가 러닝메이트로 쓰려고 하고 있어서 이거 뒤집어지면 진짜 뒤집어지는 겁니다. 미국 선거는 돈 싸움이라 할 만큼 기부금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씀 앞서 드렸는데 해리스 측의 이 돈 기세 대단하다죠? 네. 사실 그 트럼프가 총이 스쳐가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엄청난 그런 그 후원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전부 이길 것이라고 이 한국 내 전문가들도 속단을 했었는데 바이든이 사퇴 선언을 하면서 하루도 안 돼가지고 약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금 해리스에게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만에 2억 달러의 기부금을 확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새 기부자가 자그마치 이 중에 66%나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를 위한 대의원의 99%의 지지를 지금 해리스가 얻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성이고 상대적으로 젊고 그러다 보니까 호감도도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는 7일에 대선 후보를 발표하고 수락 연설이 아마 그 오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전당대회 시카고에서 하죠. 열릴 것으로 지금 예상되어 있는데요. 이 민주당이 아무튼 그 후보를 전격적으로 사퇴시킨 것 바이든 대통령 이게 신의 한 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흑인과 인도계 혼혈인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약점을 좀 보완해줄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를 고르고 있습니다. 백인이고 남성이고 경합주 출신인 조지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유력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지 샤피로 주지사를 포함해서 한 서너 명 정도가 그동안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거론이 되어 왔는데 한 언론이 미국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하기를 다음 달 5일에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 유세 현장에서 이 러닝메이트를 공개를 할 것인데 조지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조지 샤피로 주지사 같은 경우에 지난 2022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서 당선이 됐는데 무려 14%포인트 차로 당선이 돼서 상당히 깜짝 등장을 한 인물인데 해리스 부통령처럼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샤피로 주지사를 선택을 한다면 2000년 대선에서 엘고 당시 후보가 조 리버만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선택을 했었는데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죠. 그 이후로 두 번째 유대인 러닝메이트 후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이 왜 중요하냐? 돈이 많습니다. 반면 저격 사건 이후 잘 나가던 트럼프는 작은 트럼프라 불리는 JD 벤스 부통령 후보에 이딴 구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때 이게 스위프트 뿔나기한 발언이 나왔어요. 네, 바로 그 고양이 얘기거든요. 절망적인 아이 없는 고양이 아가씨들 발언을 하는데 이 벤스라는 사람이 전형적인 백인이면서 흑수저 출신의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작은 트럼프라는 별명이 말해주듯이 입이 거친 게 상당히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리스에 대해서도 자식 없는 여자라는 표현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 고양이 아가씨들이라는 그런 그 표현 때문에 지금 그 유명 여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를 테일러 스위프트가 격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고양이 세 마리 키우는 미혼이에요. 네, 그랬는데 벤스가 사실상 미국 이나라는 자신의 삶과 선택에 대해 절망적인 아이 없는 고양이 아가씨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분노하게 만든 데다가 또 이렇게 흑수저 출신 백인들의 특징이 여성이라든지 유색 인종에 대한 그런 그 굉장히 거친 비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흑인 여성들이 낙태를 많이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인종편견을 드러냈다 해서 오히려 지금 벤스가 트럼프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게르 같은 존재로 지금 비화될, 전락할 그런 위험까지도 지금 노정시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엑스맨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카의 공격까지 받고 있습니다. 삼촌이 미쳤어요. 이런 인터뷰 발언이 큰 화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프레드 트럼프 3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작고한 형의 아들입니다. 이 프레드 트럼프 3세가 All in the Family라고 하는 가족의 숨겨진 가족사를 담은 그 저서를 발표를 하고 나서 여러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기를 알다시피 가족이란 상당히 복잡한 관계고 어느 가족이나 미친 삼촌이 한 명 있기 마련인데 트럼프 삼촌 도널드는 핵폭탄급으로 미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 가진 아들 도와달라 했더니 그냥 죽게 두라고 했다. 물론 주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프레드 트럼프 3세의 주장은 그 사례로 이제 2020년 5월에 백악관으로 가서 장애인 지원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장애인들은 이 비용을 고려를 하면 다 그냥 죽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요. 뭐 물론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장애인 문제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민감 주제로 다뤄지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11월 초까지 여러 번 뒤집힐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뒤집힘이 나오고 있다는 의미를 짚어드렸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신치영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1일 새벽 하계 올림픽에서 300번째 메달이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금메달 유력 후보로 꼽혔던 남자 펜싱에서 나온 건데요.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선수단들의 뒷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단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최초 3연패일 거예요. 또 꿈의 메달이고 남자 단체는 3명 다 할 줄 있으면서 그런 경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일론 머스크가 영화에 캐스팅하겠다고 하던 김예지 선수의 모습도 보셨는데, 자 남자 펜싱에서 올림픽에 우리가 출전한 이래 300번째 메달이 그것도 금메달로 나왔습니다. 오상욱은 파리의 첫 2관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상욱 선수 오늘 새벽에 이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우리 사브르 대표팀의 3회 연속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이 금메달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수단의 300번째 금메달이고요. 자, 오상욱 선수로서는 이 개인전에 이은 단체전 2관왕입니다. 우리 선수단의 첫 번째 2관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브르 대표팀 8강전에서 캐나다, 4강전에서 프랑스를 꺾었고요. 결승전에서 헝가리를 만나서 45-4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또 한 명의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10-8, 15-11, 25-21로 앞서가다가 6라운드에서 30-29, 한 점 차로 쫓겼습니다. 만약에 7라운드에서 역전을 허용했다고 한다면 경기의 흐름이 확 바뀌는 위기였는데요. 자, 이때 이번에 사브르 대표팀에 처음으로 합류한 도경동 선수가 순식간에 2분 30초 만에 연속 5득점에 성공하면서 우리 선수단의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네, 도경동 선수가 에이스 오상욱 선수 보고 그랬대요. 아, 형, 힘 좀 내라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에이스 오상욱의 고향이고 팀이 소속된 대전광역시청이 오상욱의 이름을 붙인 펜싱 전용 체육관을 세운다죠? 예,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저기서 오상욱 신드롬입니다. 자, 우선 대전시는 2027년에 대전과 세종, 충북 등이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에 이제 펜싱 전용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이 체육관에다 오상욱 이름을 붙여서 오상욱 펜싱 체육관으로 하겠다라고 대전시장이 공개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오상욱 선수 192cm입니다. 훈훈한 외모에다가 따뜻한 품성, 이 개인전 결승전에서 쓰러진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따뜻한 품성으로도 주목을 받았고요. 그리고 뭐 다리찢기 같은 유형성 때문에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이 단체전 결승전 오상욱 선수의 경기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순식간에 300만 뷰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0만 뷰가 우리 국내 팬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인기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순식간에 이 해외에서도 그 인기를 모으는 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요. 또 많은 분들이 개인전 금메달 직후에 몇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오상욱 선수, 죄송합니다. 결혼했습니다. 아, 품절납니다. 네. 여성 팬들이 많이 또 물어보셔가지고. 아, 예, 그렇군요. 아.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는 우리 선수들끼리 준결승을 하게 됐습니다. 은메달은 따놓은 당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혼합 배드민턴은 이번 올림픽 개막 전에 이 대한체육회가 금메달 5개로 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을 때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자신 있다라고 이 두 개 종목은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그 두 개 종목이 바로 사격하고 배드민턴인데 배드민턴은 물론 이제 이 여자 단식 안세영 선수에게도 기대를 걸고 있지만 복식에서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혼합복식에서 이 서승재 최우정 선수가 16강전에서 홍콩을 이기고 8강전에 올라가 8강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우정 서승재 선수가 8강전에서
홍콩을 이기고 준결승전에 올라갔고요. 김원호, 정나은 선수도 8강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4강전에 올라갔는데 이 4강전 네 팀 중에 다른 주에 편성이 됐으면은 제발. 예, 우리 선수끼리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는데 4강전에서 결승 티켓을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우리로서는 조금 뭐 이 아쉽네요. 예. 어쨌든 은메달은 확보가 됐고요. 우리 선수끼리 호남포체 4강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나눠져 가지고 결승에서 만났으면 메달 색깔도 달라지고 금은 다 따는데요. 여자단체 10연패, 남자단체 3연패에 성공한 양궁도 개인전에서 일단 순항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전에 이어서 개인전에서도 우리 선수들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남녀 개인전에서 여자는 가장 먼저 경기가 끝난 남수현 선수 16강에 안착을 했고요. 남자 부에서도 이 김우진, 이우석 선수가 16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오늘 열리는 개인전 경기에서 계속 경기가 열리게 되고요. 양궁도 가장 큰 변수는 뭐 어느 나라 선수와 만나느냐가 아니라 우리 선수들끼리 어떻게 나중에 만나게 되느냐, 가능한 나중에 만나게 되는 게 매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선수끼리의 이 대진을 피하는 것이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발 우리 선수 피해서 금은동을 다 휩쓸기를 기대합니다. 남자 양궁 64강전에서 세계 최강 김우진 선수와 맞대결한 차드 선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1점을 쏘았는데 저도 봤어요. 이 어디 갔지 화살이? 근데 박수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차드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드의 마다예 선수인데. 근데 이스라엘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마다예라 이스라엘 선수인 줄 알았죠. 처음에 이렇게 착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이 마다예 선수를 64강전에서 김우진 선수와 만났거든요. 근데 뭐 실력 차이는 워낙 컸기 때문에 뭐 승패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모으지는 않았는데 2세트에서 이 마다예 선수가 6점, 8점을 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을 쐈는데 관용에 맞는 통하는 소리는 났는데 화면에서 화살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양궁 중계 볼 때 이 관역, 이 표적은 카메라가 앵글을 딱 고정시켜 놓죠. 최대한 보기 편하게. 그래서 화살이 꽂히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앵글 밖이야. 그 앵글 바깥으로 나간 네. 겁니다. 근데 중계진에서 순간 당황해서 화살이 어디 갔지 하는 멘트가 그대로 들렸고요. 1점, 가장 이 카메라 바깥에 꽂혀서 1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데이 선수가 이 경기 장면을 보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차드에서는 전기 기술자로 쓰면서 어떤 뭐 훈련 장비나 도움 없이 독학으로 양궁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심정을 밝혔거든요. 이 SNS가 올라오면서 또 우리 팬들이 달려가서 감동받고 격려해주는 그런 글이 많이 남겼죠. 과거에 어떤 아프리카 수영 선수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할 뻔했다는 유명한 뉴스가 있어요. 올림픽이 참가의 의의를 둔다는 쿠베르탱의 선언이 그 말씀이 해당되는 진정한 올림픽 선수였습니다. 올림픽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데. 네. 12년 만에 탁구에 메달을 안긴 삐약이 신유빈 선수는 경기 중에 깜짝 먹방을 해서 큰 화제가 됐네요. 신유빈 선수 개성 짙은 얼굴이죠. 과거 같았으면은 경기할 때 이런 먹는 장면이 나왔으면은 조금 좀 혼이 날 수도 있는데 신유빈 선수 일단 8강에 여자단체 8강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 16강전 경기할 때 바나나 먹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바나나를 선수들이 많이 먹습니다. 경기 중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골프인데 이 골프 선수에게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무엇이냐고 한번 설문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가 이 당 함유가 높기 때문에 이 피로 회복에 좀 효과가 있고요. 또 이 간편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좋아하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 신유빈 선수 많이 이 바나나를 먹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또 그 전에 수영 중계할 때는 이 신유빈 선수가 주먹밥에다가 이 납작 복숭아를 먹는 모습이 이 방송이 돼서 화제가 됐는데. 근데 일일이 그걸 스마트폰으로 찍고 먹더군요. 예, 아마 우리가 그 개인 블로그나 SNS에서 볼 수 있고 이 음식 먹기 전에 다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SNS에 올릴 이 사진을 마련하는 것처럼 그런 장면까지 다 노출돼가지고 팬들이 굉장히 친숙한 모습 또 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팬들의 성원처럼 광고가 올림픽 이 대회 뒤에 쏟아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성적이 아주 좋아요. 펜싱 금메달까지 추가해서 종합 순위 6위 달리고 있죠? 예, 오상욱 선수를 포함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의 금메달이 여섯 번째 금메달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메달 여섯, 은메달 셋, 동메달 세 개입니다. 금메달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 6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화제가 되고 있죠. 금메달 6개인데 금메달 6개가 펜싱 2개, 양궁 2개, 사격 2개입니다. 활, 총, 칼에서 각 2개씩 또 뽑아내서 우리가 뭐 전투의 민족이냐 이런 또 새로운 또 신조어까지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올림픽을 꼭 챙겨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메달을 딴 선수 전원, 일단은 14명에게 일일이 내용이 각자 다른 축전을 보냈다고요? 대통령이 이 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대회에서 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선수들에게 축전 또는 전날하는 것은 뭐 일종의 지금 전통처럼 돼 있죠. 제 기억으로는 오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공개적으로 이 선수들에게 축전 띄우는 게 의례가 됐고요. 그 전에는 이 박정희 대통령은 선수들에게 공개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고 따로 불러서 금일봉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끝으로요. 두 자릿수 금메달이 가능할지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두 자릿수면은 금메달 10개서부터죠. 10개서부터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면 아직까지도 금메달 가능한 종목들이 많이 남아있죠. 일단 김혜지 선수 이 10m 공기권총에서 은메달 땄는데요. 원래 주종목이고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 종목이 25m 권총입니다. 네. 25m 권총에 도전하고요. 양궁에 아직 3개의 메달이 남아있습니다. 3개의 메달 남아있고요. 또 배드민턴은 이미 은메달 확보한 종목, 혼합 복식 외에 여자 복식, 남자 복식, 또 여자 단식까지도 금메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세영이 또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대 5종 메달도 얘기하던데. 근대 5종도 금메달에 도전하는 종목이죠. 이 전웅태 선수 직전 대회에서 동메달 따는데요. 전웅태 선수뿐만이 아니라 남자 여자 개인전에서 최근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입상한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거든요. 금메달 가능하고요. 골프는 좀 약화는 됐지만 네. 그래도 메달 가능하죠. 이렇게 보면 따지보면은 최대 5개에서 6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금메달 8개에서 10개 이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담을 떨쳐버리면 성적이 더 좋아질 것이란 기대를 8월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의 첫날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8월이 시작됐습니다. 정책인 이슈와 함께 하시면서도 안전, 건강 함께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